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기출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예, 그동안 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이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제위원들은 예, 들어가면은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기출 문제 범위 내에서 출제하라는 교육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기출 문제만 다 소화할 수 있다면 충분히 모든 과목 다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그대로 똑같이는 절대로 출제가 안 되죠. 이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실제 문제도 충분히 80점 이상은 받을 겁니다. 이 기출문제 패턴에서 바꾸려면 반드시 미리 예고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내년부터는 내년부터가 아니죠. 몇년 후부터는 이제 주관식으로 내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는 한는 기출 문제 패턴을 유지하니까 여러분들은 기출 문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4페이지 27회 기출 문제 1번입니다. 용어의 정의인데 용어의 정의는 해마다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용어의 정의는 해마다 출제가 되는데요. 용어 정의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국어 사전적 의미가 아니죠. 자, 그래서 기억해 보니까 개업공개사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옛날에는 2014년까지는 중개업자라고 불렀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용어의 정의를 먼저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의가 중요하죠. 중개가 있는데,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밖의 권리의, 그밖의 그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아무 물건이나 알선하면 중개가 아니라 반드시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매, 교환, 임대차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를 알선하는 것도 중계에 해당되는데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되고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그 밖의 권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법에서 환매권도 등기된 환매권 양도할 수 있는데 양도할 때는 중계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시험에 출제됐던 게 출제됐던 것만 보겠습니다. 유치권. 그다음에 법정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그리고 법정 저당권이 있습니다. 법정 저당권. 이세 개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 저당권 이세 개는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계대상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중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계업이 있습니다. 중계업은 다른 사람의 어뢰에 허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계를 업으로 하는 게 중계업입니다. 이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 중에서 업이 중요하죠. 업은 불특정 다수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연한 규에 타인 간의 거래를 한두 번 알선하고 중개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중개업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반복해야 되고요. 반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복할 의사가 있으면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특정인하고 하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자그 다음에 중개, 중개업,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이므로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하면 X입니다. 이 법입니다. 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개업을 한 사람이죠.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입니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 제 6조 이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모두 개업공개사의 종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중개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중개보조원은,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무는 못하고 보조만 할수 있습니다. 이 중개업무가 무엇인지 여부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국토부 유권 해석에 의하면 중개업무란 확인설명,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그다음에 계약서 작성 이세 가지는 최소한 중개무에 해당된다라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은 맞고요. 등록한 자니은는 소속 공개사에는 인 개업 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인자가 포함된다. 예,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 공개사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중개 보조원에 해당이 됩니다. 리언도 맞고요. 디것은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 고용되어 거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 공개사다. 예, 소속 공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하지요. 맞고요. 리얼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 계약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수 없다. 중개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된다. 몇번 해야 반복인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여덟 번 하면 반복한 것이고 다섯 번 하면 반복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받은 보수금액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1번의답 5번이고요. 2번은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 답이네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1번이 답이고요. 2번은 자격 취소되면 3년, 3년 동안 공중회사가 될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신청,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고요. 5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예, 부양지역. 이렇게 암기를 했죠. 자격취소. 부양지역. 네 가지가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 이 법에 의해서 진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2번에 1번이 답이고요. 3번은 공윤계사정책심의원의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입니다. 제외가 아니고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 맞죠? 그다음에 공개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이산 이에 따라야 된다 했는데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되고요. 보수는 시도별로 시도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그다음에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의 회 심의 여길에서 제척된다. 예, 제척 사유 배제된다. 빠져야 되는 사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 관계인은 이해 관계에 있으면 안건 당사자와 정책 그 심의위원회 위원이 이해 관계에 있으면 그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제척, 배제, 빠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제도가 없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3번에 답 3번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등록 기준 중요하죠? 4번도 시험에 거의 해마다 출제됩니다. 1번,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야 되는데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다. 공인중개사법상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2번은 예방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직무교육은 사전교육이고요. 그래사고 예방교육하고 연수교육은 사후교육, 즉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예방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3번에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수 없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X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꼭 상법상 회사가 아니라도 되죠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라도상관은없습니다4번은맞습니다 5번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제가 암기 프린트 56번에 보면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비교 정리를 해놨습니다. 꼭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4번의 답 4번이고요. 5번에 옳은 것입니다.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개혁공개사에 대해서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X고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공유계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 이상 벌금이 아니라 300만 원 이상 벌금 받고 3년 미경과자는 등록을 할수 없죠. 5년 X, 200만 원 X.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죠. 46번에 3년 정리해 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개사는 다른 개업 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수 있다 했는데 이중 소속은 안 됩니다. 휴업 기간 중에도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이중 소속은 모두 안 됩니다. 4번. 무자격자에게 토지 매매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했는데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게 판례이고요.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5번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사물이 될수 있다 했는데 예네 맞습니다. 중개사물은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어도 가능하고요.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도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A 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 군에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된다. 그렇죠. A 군에 등록하고 B 군에 등록해도 이중등록이고요. 두번 등록하면 이중등록입니다. 니언에 B 군에서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C 군에 등록하면 이중등록이고요. D 귿 가백에 고용되어 있는 보조원은 개혁공개사인 법인 어뢰 사원이 될수 없다. 이중 소속 될수 없고요. 리얼 이중 소속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이중 계약서는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사기죄로 징역 2년 선고받고 그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유예 기간 3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유예 기간이 종료되어야 등록할 수 있고요. 3년 맞습니다. 2번 배임죄로 진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는 등록할 수 있다 했는데 2년이 아니라 3년 지나야 되죠. 3년. 예,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맞습니다. 4번에 해산한 경우도 사망한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요. 5번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 25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는 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예, 등록사항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등록증 재교부 한경우은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8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 공개 사안은 중개사무소로 개설 등록할 건물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엑스죠.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했으니까 옵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그래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했으니까 소유권을 맞습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니까 소유권을 확보해도 되고 임차 임대차를 해도 되고 사용대차를 해도 됩니다. 2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X네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번, 어, 2번이 틀렸고요. 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 이른바 특수 법인의 경우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고, 그리고 특수 법인은 등록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5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렇죠. 사무소 관할 밖으로 옮기면 이전 후 등록관청 우리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이사해서 전입신고만 하면 되죠. 전출신고할 필요 없이 따라서 8번에 2번이고요. 9번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개사의 중개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고요. 맞네요. 중개무는 못하죠. 그다음에 2번이 틀렸네요. 7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10일 이내에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 중개보조는 인장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인장 등록은 개업공개회사와 소속 공인계사만 인장등록을 하면 됩니다. 4번에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교육 고용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혁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 이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법제 15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번에 2번이고요. 10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인, 등록 인장 변경은 7일 이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인장 등록할 크기 꼭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되고요.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가로세로 크기가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면 됩니다. 4. 법인인개혁공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 등기 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만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했는데,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따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주된 사무소 인장을 가져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 자가 들어가서 틀렸죠.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 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렇죠. 법인은 법인 인감 도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업등기소에서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되고요. 개인은 인감 도장일 필요가 없고 실명 도장이면 됩니다. 따라서 개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만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인장 등록 신고서 서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 개업공개사의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공개사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인장 등록하는 서식은 세 가지가 있고요. 등록 인장, 변경 등록 신고서 서식은 하나밖에 없죠. 자, 이번 시간 10번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11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